안녕하세요, 혜니입니다. 오늘은 술 한잔 짠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가성비가 완전 좋은 수원의 한 고깃집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곳은 수원 인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가축산이라는 곳이랍니다. 아니, 지나가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보고 흠칫 놀라면서 자세하게 쳐다보게 되었는 곳인데요. 아니, 삼겹살이 2,900원이라니요.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한번 자세히 보았다가 가게 안으로 쏘로록 들어가 버렸답니다.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진짜일까 생각을 하면서 가게 메뉴판을 보니 숙성 삼겹살 100g에 2,900원,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2,900원이 맞더라고요. 거기다가 꼬들살은 4,900원이었는데요. 이 꼬들살은 이 돼지의 뒷목 부분이라고 하는데, 아, 얼마나 맛있을까요? 그렇게 메뉴를 보고 있던 중에 불판이 왔는데요. 이곳의 불판은 연탄 불판이더라고요. 아, 이 얼마만에 보는 연탄 불판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도 이렇게 연탄 불판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정말 신기했답니다. 연탄 불판이 점점 없어지는 분위기 아닌가요?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도 연탄을 이용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니, 아, 너무 좋았답니다. 그리고 또 너무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영업당에서 차돌된장찌개까지 주문을 했고요. 이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지만 셀프바를 보면 명이나물도 있더라고요. 고기하고 명이나물은 환상의 궁합이지 않습니까? 주문한 고기가 바로 나왔습니다. 꼬들살 100g에 삼겹살 200g이었는데요. 100g씩 소량 단위로 판매를 해서 그런지 딱 먹고 싶은 양만 주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요. 잔뜩 열어오른 이 연탄 불판에다가 삼겹살 한 덩이, 그 다음에 이 꼬들살 여러 덩이를 한번 올려가지고 지글지글 해보았답니다.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 라는 거를 보여주듯이 명이나물부터 각종 쌈 종류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답니다. 과연 이 수원 인계동의 가성비 식당이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었고요. 지글지글 굽다 보면은 이렇게 바로 차돌된장찌개도 바로 나왔답니다. 여러분, 왜 이렇게 된장찌개는 고깃집에서 파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을까요? 이 불판에 동글동글한 모양이 그대로 남게끔 굽혀가고 있는 이 고기들, 아, 배고픈 시간에 보면은 이거 안 됩니다. 참을 수 없습니다. 지글지글 마늘과 김치와 함께 굽혀가고 있는 이 고기, 단돈 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고요. 기름도 아주 쏙 빠지고 연탄 특유의 그 향까지 더해져가지고 더욱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그 맛있게 익혀진 이 꼬들살 한번 쌈싸 먹어볼까요? 쌍추에 밥도 올리고, 그 다음에 이 맛있어 보이는 고기 한 점 올리고, 제가 좋아하는 쌈장과 고기에 싸먹으면 너무 맛있는 이 명이나물까지, 게다가 이 김치는 따로 필요 없는 우리나라 전통 조미료 아니겠습니까? 너무 맛있는 이 김치 함께 소주 한 잔까지 짠! 해가지고 칼칼 먹으면은 안주가 앙 들어간답니다. 그렇게 먹은 이 안주의 맛은 정말 가히 최고입니다.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대가축산에서 구독과 좋아요 꼭! 감사합니다.